오늘은 러닝 안 하세요? 워밍업을 좀 해야 무리가 안 갈 텐데. 좀 일찍 도착해서 주차장 열 바퀴 돌고 계단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좀 천천히 하죠. 그래가지고 광배가 나오겠어요? 이 운동 팔로 잡아당기시는 거 아니에요. 팔꿈치 관절 나가요. 팔꿈치는 다 펴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 뒤꿈치가 들리네. 발바닥 전체를 누르셔야 할 텐데 이번에 무릎 나가겠어요, 무릎. 처음부터 이렇게 무게를 많이 치면 어떡해요. 자세도 안 좋으면서. 자, 중량 낮추고 자세부터 제대로 잡으세요. 그만 좀 따라다니면서 쨍알거려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내가. 쨍알? 그래요, 쨍알. 그럼 제대로 하시든가요. 우리 처음 한 약속 잊었어요? 나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잖아요. 그렇다고 잘못하고 있는데 내버려 둬요? 미국에서 그쪽보다 훨씬 더 실력 있는 트레이너한테 수업 받았거든요. 나보다 실력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 PT 받아본 적도 없으면서. 남자 몸은 남자가, 여자 몸은 여자가 더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인보다는 전문가가 더 잘 알고요. 아. 혹시 오늘도 한강에 나옵니까? 왜요? 저 꼴 보기 싫으세요? 한강에서 9시쯤 꼭 그쪽하고 마주치는데 새벽에 보고 또 밤에 보고 밤에 보고 나면 또 몇 시간 있다가 또 이렇게 보고. 와우, 좀 피곤하지 않아요? 난 피곤하던데. 어머, 그럼 우리 회원님 운동하시기 편하게 제가 피해드려야겠네요. 어, 좋아요. 전 9시에 뜁니다. 알겠어요. 전 8시에 뜰게요. 약속 지켜요. 네. 회원님. 여기다 사인하고 가셔야죠. 99회 남았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미 세봤어요. 미국에서 예능 봤었는데 그 이효리 씨가 키우던 반려견 이름이 효심이던가? 그쵸? 저도 그 예능 봤는데 이효리 씨 반려견 개 이름은 효심이가 아니라 순심이에요, 회원님. 그런가? 보기보다 성깔 있어요, 선생님? 어, 만만치 않으세요, 회원님. 이번 골프 연습 네가 한번 맡아볼래? 제가요? 네가 젊은 층 감각이 더 예민하니까 네가 한번 해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기업윤리 말인데 직원들 앞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말자. 네?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 거야. 우리가 안 뛰어들어도 다른 데서 뛰어들 거고 그럼 자연히 우리는 도태되는 거야. 너 미국에 있을 때 아마존에서 책 사지 않았니? 네, 샀었습니다. 그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것저것 다 파는 아마존, 거기에 대표 제프 베조스가 기업윤리가 없는 사람 같니?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순진하고 정의로운 건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너나 나처럼 한 기업을 대표해서 수십만 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덕목은 아닌 것 같다. 혹시 아침 운동 했니? 네, 회사 바로 옆에 괜찮은 피트니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 잘했네. 혹시 PT도 봤니? 아, 네, 뭐... 그치. 트레이너가 있어야 뭐든 제대로 하지. 가서 일해라. 네. 정말 오랜만이죠, 선생님?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본부장님. 사실 선생님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안에서 독방이 있었는데 할 게 운동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함께 운동하던 때 생각하면서 혼자 운동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실은 저도 가끔 본부장님 생각했었습니다. 왜요? 네? 그렇잖아요. 매일 새벽 5시에 운동하러 오셨던 분이니까 저하고는 3년이나 같이 운동하셨고 그런 분이 갑자기 안 나오시게 되면 당연히 생각도 나고 걱정도 되죠. 근데 그런 분이 그 시간에 다른 사람 PT 하세요? 네. 농담이에요. 질투 나서 그래요. 선생님만큼 운동 잘 가르치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 최고예요. 전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본부장님, 오늘은 제가 살게요. 본부장님 나오신 기념으로요. 아, 그럼 그러실래요? 아, 그럴 줄 알았으면 코스로 지킬 걸 그랬나? 제가 농담이 좀 늘었죠. 안에 있으면서 제가 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언제 저녁 같이 해요. 근사한 데서. 선생님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뭡니까? 아, 제가 깜빡했어요. 제가 요새 정신이 없어가지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제가 빨리 사라질게요. 내비요, 회원님. 부장님 오셨어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